도돌이 썰툰. 이름이 신데렐라가 된 이유, 우리가 알고 있는 신데렐라의 본명은 지졸라. 그녀는 부잣집에서 엄마 없이 아버지와 단둘이서만 살고 있었다. 지졸라에겐 가정교사도 하나 있었는데, 지졸라는 가정교사를 무척이나 좋아했고, 가정교사도 지졸라를 그만큼이나 아껴주었다. 어느 날 지졸라의 아버지는 마음씨 나쁜 여자와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지졸라는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렇게 매일 그녀는 가정교사에게 자신의 모든 불평을 쏟아내었다. 아, 진짜, 새 엄마 잔소리는 어찌나 심한지. 오, 지졸라. 새엄마는 너무하는구나.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건 역시 선생님밖에 없어요. 아, 선생님이 우리 엄마라면 좋을 텐데.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계모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네 엄마가 될수 있을 텐데 말이야. 다음날 지졸라는 가정교사가 시킨 대로 아침에 아버지가 사냥을 나갈 때까지 기다린 후새 엄마에게 다락방에 있는 상자 속에서 자기의 옛날 옷들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새엄마는 분명 내게 상자 뚜껑을 들고 있으라고 할 거야. 그러면 그녀가 상자 속에 얼굴을 넣고 옷을 찾고 있을 때 그대로 상자 문을 닫아버리렴. 그러면 그녀의 목이 부러질 거야. 새 엄마는 가정교사의 말대로 지졸라에게 상자 뚜껑을 들고 있게끔 시켰다. 지졸라는 이때다 싶어 가정교사의 지시대로 그대로 뚜껑을 닫아버렸고, 결국 새 엄마는 그렇게 목이 잘려 죽고 말았다. 잔혹하게 새 엄마를 살해한 지졸라. 지졸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아내마저 잃어 슬퍼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나아가 은근슬쩍 가정교사에 대한 칭찬과 함께 그녀와 결혼할 것을 권유했고, 처음엔 이를 거절하던 아버지도 언제부턴가 외로웠는지 결국 몇달후 딸의 청을 받아주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지졸라의 잘못된 선택이었다. 새 엄마가 된 가정교사는 서서히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여태까지 감추어두었던 자신의 두 딸을 당당히 집안으로 데려오는가 하면 남편과 지졸라의 사이를 이간질시켜 지졸라를 집안의 왕따로 만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집안에서의 지졸라의 위치는 급속도로 낮아져만 갔다. 가족들은 지졸라를 가족이 아닌 하녀 취급을 하기 시작했고, 지졸라는 더 이상 비단 옷을 입은 부잣집 딸내미가 아닌 누더기 옷을 입은 미천한 하녀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후 계모와 그녀의 의붓자매들은 그녀에게 죄를 뒤집어 쓰다라는 의미의 신데렐라를 그녀의 이름으로 지어주었다. 결국 그렇게 지졸라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집에서 천대받는 신데렐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라푼젤이 탑에 갇힌 이유. 옛날 옛적에 아이가 없던 한 부부가 기적적으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부부는 멋진 보양식은커녕 임신한 아내에게 먹일 밥조차 사 먹을 형편이 안 됐었고, 결국 남편은 임신한 아내를 위해 마녀의 밭에서 양배추를 훔치게 되죠. 마녀의 영양분 많고 맛있는 양배추를 한번 맛본 아내는 더 먹고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남편을 졸랐습니다.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양배추를 처리하기 위해 마녀의 집으로 향했으나, 결국 남편은 마녀에게 모든 사실을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녀는 자신의 귀한 양배추를 훔친 대가로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요구했습니다. 겁이 많았던 남편은 두려운 마음에 마녀의 제안을 승낙해버리고 말았고, 결국 시간이 흘러 아내가 딸을 낳은 날, 마녀는 약속대로 그 아이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마녀는 아이의 이름을 라푼젤이라 짓고, 깊은 숲속 절대로 도망칠 수 없는 높은 탑에 가둬 지내게 하였답니다. 라푼젤의 본색. 라푼젤은 그 탑에서 지내면서 악착같이 머리를 길렀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머리를 밧줄 삼아 수많은 남자들을 탑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였죠. 몇몇 탑 앞을 지나던 숲속 남자들은 라푼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이끌려 창문으로 펼쳐져 있던 라푼젤의 머리를 타고 탑을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라푼젤과 마녀의 함정이었죠. 어렸을 적 남자에게 순결을 빼앗기고 버려진 적이 있던 마녀는 남자에 대한 증오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랬기에 그녀는 라푼젤에게 모든 남자는 혐오스럽고 짐승 같은 존재라고 세뇌시켜 갔습니다. 그렇게 마녀에게 세뇌당한 라푼젤은 매일 밤 탑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남자들을 홀린 후탑 안으로 들어온 남자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낸 뒤 남자가 잠든 사이 마녀와 함께 그들을 죽여갔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마녀 손에 자랐던 라푼젤, 어쩌면 그녀 또한 이미 마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원작에서 엄지공주는 사실 엄지둥이라는 이름의 남자아이였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살고 있던 노부부의 자식이었죠. 두 사람은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그랬던 만큼 아이를 임신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건참 쓸쓸한 일이에요. 이런 때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래. 요 엄지 손가락만한 아이라도 좋겠어. 눈앞에서 꼬물거리는 애가 있다면 우리 둘이서 얼마나 귀여워하겠어. 두 사람의 간절한 바람 덕분이었는지 얼마 안 돼서 할머니는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대로 엄지 손가락만한 사내 아이였죠.
갓난아이가 엄지손가락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 못마땅했던 할머니는 할아버지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당신이 괜히 이상한 소리를 해서 애가 엄지만 하잖아요. 손가락만 한 건 당신 거시기로 충분해요.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던 노부부는 결국 사내아이에게 엄지둥이라 이름을 짓고 키우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결국 노부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엄지둥이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엄지둥이는 우여곡절 끝에 임금님이 사는 성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임금의 마음에 들고 싶었던 엄지둥이는 왕의 손바닥 위에서 가진 재롱을 부리기 시작하죠. 엄지둥이라고 했나? 몸이 작아서 애송이인가 했더니 아주 훌륭하구나. 여봐라, 이 애를 공주의 놀이 상대로 죽어라. 엄지둥이를 선물 받게 된 공주님은 마치 엄지둥이를 징계한 동물처럼 생각했는지 조개껍질에 솜을 깔아 엄지둥이의 잠자리를 마련해주는가 하면 엄지둥이에게 밥알을 하나하나 주면서 그가 밥 먹는 모습을 가만히 구경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주님은 엄지둥이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춤은 그만 추고 내 신체를 한번 탐험해보겠니? 그 말을 들은 엄지둥이는 조금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부탁에 따라 공주의 몸 이곳저곳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밤 공주의 방 안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렇게 엄지둥이는 천대받던 아들에서 매일 밤 공주의 밤시중을 드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답니다. 빨강 망토 소녀의 이름은 미첼. 미첼은 원래 늘 하얀 망토를 두르고 다녔습니다. 당시 색깔이 있는 망토는 상류층 자제들이나 입는 매우 귀한 물건이었기에 평민인 미첼은 입을 수가 없었죠. 어느 날 할머니에게 쿠키를 전해주라던 부모님. 그날따라 부모님은 매우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미첼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할머니 댁으로 떠나게 되었죠. 어느덧 미첼은 깊은 숲속 할머니 집에 도착하고 할머니 저 왔어요 하면서 문을 여는데 집안이 온통 피바다. 미첼은 구석에서 할머니 시체를 뜯어먹고 있는 늑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공포에 질린 미첼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는데 마침 근처를 지나던 사냥꾼이 소리를 듣고 달려와 미첼을 구해줬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미첼은 사냥꾼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최근 늑대 떼가 기승을 부려 동네 사람들 모두는 진작 대피했는데 왜 너는 되려 이곳으로 돌아왔냐는 것. 사냥꾼은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린 소녀를 늑대에게 제물로 바치면 늑대 떼가 사라진다는 소문이 돌긴 했는데 혹시 너 제물로 여기 온 거냐? 미첼은 갑자기 문득 아침에 초조했던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늑대 떼가 기승을 부리는 이 오두막으로 보낸 부모님. 누가 봐도 딸인 자신을 제물로서 이곳에 보낸 상황. 보통의 소녀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겠지만 미첼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할머니 댁 창고에 있는 도끼를 집어들고 집으로 향했고 당연히 죽어야 할 딸이 살아 돌아온 걸 보고 미첼의 부모님은 소스라치게 놀라버렸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미첼이 휘두른 도끼에 목이 날아가고 맙니다. 부모님의 잘린 목구멍에선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는데 이게 미첼이 입고 있던 하얀 망토를 붉게 물들였고 그 후로 하얀 망토 미첼은 빨강 망토 소녀가 되었답니다. 어느 날 한 나라의 왕자님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린 인어공주. 하지만 인어와 인간이 서로 엮이면 서로 불행해진다고 배운 인어공주는 쉽사리 왕자에게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마녀가 공주를 찾아왔습니다. 인어를 인간으로 만들어드리는 약이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드리지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인간만 될 수 있다면 뭐든 좋아요. 조건이 뭐죠? 왕자로부터 영원한 사랑을 얻는 것. 왕자가 공주님을 죽을 만큼 사랑해준다면 행복하게 오래 살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된다면 다시 인어의 몸으로 돌아가 바닷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인어공주에게 죽음 따위는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인어공주는 마녀가 준 약을 먹어버렸고 아름다운 몸매의 여성으로 변해 육지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바다를 지나던 왕자는 인어공주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하게 되었고 결국 인어공주는 왕자의 궁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왕자의 궁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인어공주. 하지만 그녀에게 단 한 가지 불편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옷이었습니다. 바다에 살며 옷을 단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인어공주였기에 그녀에게 화려한 드레스는 불편한 거적대기에 불과했습니다. 옷 입는 걸 극도로 싫어했던 인어공주는 걸핏하면 알몸으로 궁을 돌아다녔고 그 모습을 대낮에 본 신하들은 그녀가 문란한 여자라고 생각해 왕자에게 걱정 섞인 목소리를 내기 바빴죠. 결국 행복했던 생활은 오래가지 못하였고 왕자는 다른 나라 공주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왕자의 영원한 사랑을 얻는 데 실패한 인어공주. 결국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며 바닷가로 뛰어들게 되는데
이때 근처를 지나던 해적선이 죽어가는 그녀를 배 위로 끌어올리게 되었죠.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에 이성이 나간 해적선원들은 죽어가는 그녀에게 가진 몹쓸 짓을 하였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수모와 고통을 당하던 인어공주는 결국 죽은 시체가 되어 배고픈 선원들의 식사가 되어버렸습니다.